방송통신 위원회는 한국 방송에 대해 제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비는 슈퍼급 강사진으로 출발하여 합격 보장을 목표로 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니폼을 입는 그날까지 1:1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창조. 창조의 아침. 창조. 창조의 아침. 창조의 아침. 올해도 많은 미대 입시생들이 창조의 아침과 함께 웃었습니다. 미대 입시 수시부터 정시까지 창조의 아침 합격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창의력이 숨쉬는 미술.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내 촌놈이라고 바깥에서 가래떡 뽑아서 떡볶이 만들어 먹는 줄 아는데 나도 아딸 가서 먹거든. 아딸 떡볶이가 생각나요. 매콤 달콤 아딸 떡볶이가 하는 그 아딸. 떡볶이 하면 아딸 아이가. 아딸에 가면 떡볶이도 특별하대. 호서대학생 4명이 만든 50만원의 기적.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됐던 그들의 꿈은 불과 3년 후 디즈니의 캐릭터 라이센싱 파트너 모모트가 되었습니다. 호서대학교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CEO를 키우는 벤처 명문 호서대학교.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